안녕하세요, 오신 작가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노래,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의 국가 키미가요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애국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동물 사육 교육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학교에서 돼지를 기르게 하거나 근처 농장과 연계해서 아이들 돼지 사육장을 따로 마련합니다. 아이들 손으로 직접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돼지를 정성껏 길렀고 피짱이라는 이름도 붙여줬습니다. 돼지가 다 자라고 이후 돼지는 도살장으로 끌려갑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이들은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피짱이 사라진 돈사에서 오열하기도 합니다. 얼마 후 교실에 피짱의 살들이 부위별로 정리돼서 돌아옵니다. 고기 덩어리가 된 피짱을 보고 아이들은 멍해집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먹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먹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 사육 교육은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이 교육을 주제로 책과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교육 중 또 하나의 놀라운 것으로 블랙 교칙을 들 수 있습니다. 염색, 파마 등은 물론이고 남학생의 경우 투블럭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여학생의 경우 성적 흥분을 불러일으킨다며 포니테일을 금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에도 많이 알려졌고 조롱거리가 되곤 합니다. 심지어는 학생들의 속옷 색깔까지 규정하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나가사키현의 국공립 중고등학교의 60%가량이 학생들의 속옷 색상을 흰색으로 지정하고 정기적 검열까지의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인의 머리가 검정색이 아닐 경우 본인 머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굉장히 많은 복장 관련 규칙이 존재합니다. 예전 일본 학교는 염색도 허용하는 등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한국과는 반대로 아이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일본 중학교 체육 교과 내용에 총검소를 넣는 등 일본 교육은 극우화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 학교에서 최근 커다란 논란 하나가 터졌습니다. 중학교 점심시간에 키미가요, 교사 지도의 무리, 해외와의 비교에서 나타난 이상함, 학교 점심시간에 일본의 국가인 키미가요가 흘러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오이타현에 있는 한 중학교 점심시간에 교내 방송을 통해 일본의 국가인 키미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의 음악은 방송부 학생들이 담당하고 보통 팝을 주로 선곡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시간이 남고 해서 키미가요를 틀었다고 합니다. 이에 선생님에게 점심시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이 나쁜 장난으로 키미가요를 튼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점심시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교사의 지도도 적절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교사가 애국심이 부족하다, 점심시간에 못 틀 이유가 뭐냐, 교사가 좌파다 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기사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를 둘러싸고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다만 오이타현의 경우와 다른 것은 부정하는 측에서 무엇이 문제인지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이런 이유로 국가를 거부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미가요에 대한 사상적 입장이 아니라 논의조차 허용하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정말 점심시간에 어울리지 않아서 음악을 끄라고 했을까? 필자가 중학생이라면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일본에서 국가인 키미가요는 굉장히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85년 각 학교에 일장기를 개양하고 키미가요를 부르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1999년에는 국기와 국가에 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는 공립학교에서 각종 행사 시 교사는 학생들에게 키미가요를 부르도록 지도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2003년 일장기와 키미가요에 대해 강력하게 지도하도록 하는 12.3 통보를 발표했습니다. 그 후 2004년 한 해에만 200명이 넘는 교사가 작게는 경고에서 해고까지 다양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졸업식장에서는 경찰이 회장을 둘러싸고 국기 국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국기 국가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국가에 순종하게 하는 획일적인 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일본 정부 감정이 강한 오키나와 출신 아무로 나미에의 경우 키미가요 부르기를 거부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제 일본인 지인 중에는
일장기와 키미가요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가제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교육했고 자녀분들도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가제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전통은 손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진보인들은 우길기만이 아니라 일장기와 키미가요까지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학교 점심시간에 키미가요를 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일본만이 아닙니다.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고등학교 행사에 국가를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무엇도 용병들과 노예들을 도피의 위협과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구해주지 못하리 라는 가사가 노예제를 긍정하는 듯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호주 학교에서도 원주민족에 대한 공격적인 가사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국가를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국가, 애국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는 친일, 친나치주의자로 친일인명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애국가를 다시 써야 한다는 논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왜 안 되지? 학생들이 선곡한 거잖아. 곡으로 좋아한다면 미국 국가를 틀어도 되고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프랑스 국가를 틀어봐도 되고 오히려 배움의 장에서 플랫하게 여러 곡을 도입해서 들어보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축구, 야구 경기장에서도 키미가요를 들었을 테니까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튼 건 아닐까? 안 되면 안 된다고 어느 나라 국가든 안 된다고 정해놔야지 영문도 모르고 혼난 아이가 불쌍하다. 혼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마음에 남을 거라고 생각한다. 내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키미가요를 배우지 않았어. 교과서에 실려있는데도 1절 수업에서 다루지 않아서 원래 그런 건가 보다 했지. 졸업식 같은 날도 그냥 테이프를 틀었을 뿐이고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 아무도 안 배웠으니까 부를 수 있을 리가 없고 어느 정도 어른이 돼서 주위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그건 이상하다는 말을 들었어. 다시 생각해보면 그쪽 계열 교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효와 말기에서 헤이세이 초의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초등학교 담임이 이걸 들었다면 화가 나서 달려갔을 텐데 졸업식 날 키미가요가 나올 때 착석했던 선생님이니까 그런데 어려서 전혀 뜻을 몰랐어. 이 중학생도 왜 혼났는지 모를지도 몰라. 그야 아직도 파괴활동 방지법이 적용되고 있는 정당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이 교원의 세계입니다. 학생들에게도 그 사실이 알려졌더라면 헤아려 주었을지도 모르지만 설마 국제대회나 올림픽 등에서 대대적으로 흘러나오는 국가를 싫어하는 단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식사 시간에 라고 말하는데 입학식, 졸업식 날 키미가요가 흘러나올 때 지적한 교원이 기립했는지 어떤지 거기까지 조사해야 한다.